날씨가 정말로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생 경제도 지금 겨울 날씨만큼 차가워졌고 또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서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생 경제가 혹독한 한파를 맞고 있는데도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민생 예산을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 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입니까? 민생을 파국으로 모으는 예산안 표류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입니까?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전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입니다.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발표했습니다. 공세적인 안보 전략입니다. 평화헌법의 근간인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허물어진 것입니다. 일본 극우들이 꿈꿔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북한 공격 시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드는 심각한 망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우리의 영토 주권 부정,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오늘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비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국조를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 앞에 무엇보다 국가의 존재와 책임을 묻는 유족의 슬픔 앞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실이 두렵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원인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서 국회의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최근에 MB 사면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내고 있는 공정과 상식,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기준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